이끈다, 수호자. 끝없는 밤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구나. 고통이 신음하는 도시의 소리가 들린다. 어둠이 질병을 불러왔다.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어. 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머리 위에는 여전히 검은 하늘뿐이다. 시민들도 계속 구부러지다가는 부러질지도 모른다. 나도 어떻게든 돕겠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고통받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이 우리의 본 모습을 봐줄 거라고 믿는다. 언젠가는 빛이 비추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다. 가라. 소란이 있었네. 엘릭슨 야영지가 공격받았어. 이건 에테르 보관소에 대한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려 한 걸세. 우리 시민들은 도시의 장벽 안에 정착하기 전의 삶은 잊은 것 같네. 변화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냉철한 두뇌와 연민이 필요한 시간이네. 세인트 포틴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네. 나는 그분을 믿지만 그는 지금 의무감과 의혹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락슈미는 선봉대는 그녀의 방송을 묵인해 주었네. 자발라님은 우리가 민간 정치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와 빛의 가문의 연합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시민들이 엘릭슨이도 그들과 같은 평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네. 거기로 가게. 도시 사람들을 진정시켜주게. 내가 범인을 찾아내는 동안 사람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이고 긴장감을 낮춰주게. 나는 락슈미를 만나봐야겠네. 어떻게 된 건지 보았겠지. 우리 에테르 탱크가 부서졌다. 보급품이 도둑맞았어. 집이 더럽혀졌다. 목격자는 찾을 수 없었어.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곳 주민도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이죠. 이런 파괴 행위는 백세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우릴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진실은 당신네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냥하고 살았다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빛의 가문은 인류를 상대로 무기를 든 적이 없다. 당신들의 가문과 치문은 켜켜이 쌓인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어차피 몰락자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네 무리가 우리 도시에 놀러앉게 내버려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스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서 받는 대접이 불만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나마 있던 소유물까지 파괴했으니
이제 우린 가진 것도 갈 곳도 없어. 인류도 한때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었죠. 우린 함께 투시와 장벽을 세우고 적을 외부로 몰아냈습니다. 적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죠. 그녀의 방송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담긴 힘이 주위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적에게 향해야 할 칼날이 우리를 노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괴물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내 얘기를 들어봐라, 세인트. 괴물이 어떤 건지 가르쳐주지. 우린 한때 거대한 도시에서 번성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았다. 거대한 기계는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왔을 때 너흰 무언가를 보냈다. 증오로 불타는 생물. 그것은 우리 거대 가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남은 우리를 찾아왔다. 그 끝없는 분노를 피할 순 없었다. 그것의 눈엔 아무리 무고한 엘릭슨이라도 몰락자에 불과했다. 그건 죽기도 했지만 언제나 되살아났다. 부상의 흔적을 없애고 다시 일어났다. 그 압도적인 소나기에 붙잡히고 그 거친 투구에 꿰뚫리고 비명을 지르며 그 추악한 반구로 끌려 들어가며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세인트였다. 우린 이제 매일 그 생물을 봐야 한다. 그 시선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든 괴물들 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호자, 앞서 몰락자 지도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 미안합니다. 전 외교관이 아니다 보니 가끔은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아래, 미래 전쟁 교단의 이름 아래, 제 이름 아래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도시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런 도시가 감염을 태워 없애려는 열병처럼 몰락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락자 지도자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여길 떠난다면 미래전쟁 교단이 직접 보급품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적개심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과 당신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너그럽다면 이 도시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이 도시에 메아리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습니까? 하나 되어 일어서라. 태양을 향해 전진하라. 이 끝없는 밤에 여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예견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시작될 겁니다. 제가 막지 못하면 말이죠. 잠을 자는 오늘 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